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학년도 수능 나형 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A까지 얘네들을 적분한 값이 0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은 사실 우리 이제 뭘 이용해서 미적분 기본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준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이용합니다. 자, 얘를 뭐를 미분하면 쟤가 되니?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쟤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우리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0부터 a까지. 자, a 한번 갖다 집어넣고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4a. 어차피 그 다음에 0 넣어준 거, 걔0 넣어주면 어차피 빼나 마나죠? 0 빼나 마나니까.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 걔가 지금 0이야. 그런 a값 찾는 거예요. 맞죠? 근데 A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0이 되겠다. 따라서 A는 뭐이거나 0이거나 2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정답은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